집 처음 왔는데 말이야. 진짜 누가 쓴다고? 해와 빨리 이거. 들어오죠, 공주님의 친구. 아니, 여기 메인 카페 잘못한 거 아니에요? 공주님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. 아, 이거 에어컨 속한 듯. 앉아 계세요. 에어컨. 아, 솔직히. 아, 예. 메인은 물 줘. 물 줘. 드디어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지원군을 모셔가지고 왔는데요. 재열이가 준비를 다 한다고. 아, 하고 있네요 지금? 처음 봐요 저 재열님이 그렇게 하는 거. 아, 나 그 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아니 근데 요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? 몰라. 하여튼 근데 음식에 진심이잖아.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하진 않겠지. 뭐 배달 음식 같은 거. 그치 배달은 안 했을 거야 아마도. 그 저희 오늘 제2편 1, 2, 3, 4, 9 다 여자들로만 준비를 했어요. 아 자꾸 저한테 얘네가 쇼컷 여자 같다고 생각해. 와 근데 나 이거 말할 거 있어. 뭐? 제이가 항상 내조 재열이를 위해서 한 5년간 그랬던 거 알지? 그니까 재열이 퇴근하고만 밥 해주고. 근데 이거 있어. 너 치우는 거 혹시 같이 도와주거나. 아 진짜? 아, 진짜 안 돼. 절대 그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또. 아, 알겠다. 우리는 정재열을 잘 괴롭힐 거 같은데. 아, 얘가 오려 가서 마음 약해져 그러니까. 지가 저희 내가 이럴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재현님이 오늘 불쌍한 척을 해도 불쌍하게 보면 안 돼. 아, 나는 괜찮아. 술만 있어 술 먹고. 그럼 정재열에 대한 예전에는 분노가 올라. 나 잘해봅시다. 같이 오늘 마시고 즐기고. 하나 둘 셋 화이팅. 집들이 아니야 근데. 어 맞아 근데 집들인데. 한 필요하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. 너가 할 땐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구나 또. 들어오죠 공주님의 친구. 아니 여기 메인 카페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아니 혼자 옷 갈아입고 머리 띄하고 여기 기다리는 거 얼마나 탓을까 어쩌는. 뭐야. 들어오시죠 공주님과 이웃나라의 공주님. 헐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야 청재열이 또 센스 있게 이거 배달 걸 끓여놓고 있어. 혹시 물을 노출이에요? 걱정하지 마세요. 턱까지 이렇답니다. 아 진짜! 아 안 돼 안 돼. 귀여워 보여? 아, 귀여워! 이렇게 서 있는데 아 저기 안 올라가는지 지금. 아 이게 뭐야! 부지네! 내가 새로운 애야? 일로 와봐. 비셋도 더 컸네. 얘 아예 무서워를 안 한다. 얘 진짜 겁이 없네. 개냥이 그 정도. 제재는 어디였어? 공주님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. 아 이거 에어컨 리모컨 등 앉아 계세요. 에어컨 리모컨 등 저희 빨리 앉아 있어요. 뭐예요? 에어컨 좀 세게 틀어봐. 왜 뾰루루 소리가 어디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거야? 바퀴벌레 같아. 그쵸 거대벌레. 제이는 오늘 요리도 안 해도 되고 아, 뭐, 너네? 안 치워도 되고 술 먹으면 중샷 봐도 되고. 제이 꼬맥 좋아하지 않아? 으아! 피노 조심해도 돼요. 조심해도 돼요. 정재열이 평소에 욕하던 애들인데 이게 지금 욕 못하니까 힘들어하네. 아 솔직히 아 예. 잔. 메인은 물 줘. 물 줘. 아 뭐 싫어. 내 친구들이야. 우리 공주님의 명함만 듣습니다. 내 친구들이야. 나 메인은. 아 왜 팀을 벌써 주면 안 돼? 야. 아니 이 사람은 메인 있나 이거 내 친구들 말도 다 들어. 오케이. 어 나 알았어. 물 내놔. 라고 해요. 아니 가슴에 꽂는데요. 이게 안 돼? 그러니까. 아 동공주님 물어보시다고요? 아니 물 달라고요 물. 알겠습니다 대가공주님 처음 들어보세요. 공주? 대가공주님. 아 뭐라 했어요 지금 놀렸어요. 그 공주는 이름 막 아토피 공주, 대갈 공주. 아니 그런 거면 공주 빼요. 방탄인 공주님들 다음 메뉴는 가성비로 아주 유명했던 수근의 갈비찜입니다.
와. 머리도 다 깠잖아 지금. 저 좀 화나 있는 거 같은데 메이드. 조용히. 메이드 잠깐만. 어? 누나 누나 나한테. 야 너 너무 빨리 꺼줘 시발이. 뭐예요? 너 나눠 나도 내놔. 가슴에서 꺼내야 돼. 아니 매운 거 너무 맛있다. 그동안 공주님이 이렇게 힘드셨거든요. 어, 맞아. 거의 다 말 대표 아니잖아. 너무 부럽겠다. 어때? 예? 응? 이거 뭐야? 맛있다. 뭐예요? 아, 왜 그래요? 왜 그러세요? 아, 겨드랑이 냄새 맡겨요. 메이드의 겨냄이다니. 뭐 야한데? 뭐가요? 메이드의 겨냄이요? 아, 진짜 우와, 맛있어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미쳤다, 벌써 비주얼이. 저희 집 김치는 없습니다. 있어 있어 있어. 밥. 쌈장. 밥. 밥도 밥도. 쌈장고추. 고급 와사비 있어요 와사비? 어 누가 가냐? 저기 나와 있다. 메인이야. 아 진짜 맛있다. 예. 야 근데 편하다 진짜. 있으니까 제이는 진짜 좋겠다.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편하면서 슬픈 게 맨날 제이님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었구나 그런 생각에. 내가 이 지랄 하고 있는 그런 일이야. 아 지랄이 더 뭐라고. 제이는 5년이었잖아. 진짜 녹아 입에서. 김치 뭐야? 한국말 뭐야? 엄마 엄마. 아 엄마 진짜? 맛있겠다. 자 이제 걸어볼게요. 형이 처음이야? 네. 아 진짜? 너무 기대돼요. 근데 팔로가 못했단 말이에요. 맛있는. 저희장국 사신 분들은 꿀팁. 진짜 오래 끓이세요. 맞아, 오래 끓여서도 맛있어.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아~ 빨리 안 사시면 품절되고 없어집니다. 그리고 이것도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사세요. 미쳤다. 감자탕 맛있는 거 같아. 와, 실패한데? 국물이 진짜 달라. 너무 맛있어. 야,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딱 벗으면 멋있어지는 거야, 이제. 약간 반하는 거. 먹어 빨리. 오늘 첫째 값? 네? 아 옆에서. 어 너무 뜨거. 야 앉아 앉아. 이거 진짜 맛있는다. 야 참기름 빨리. 빨리 계속 넣어야 된다 참기름 넣어. 보인다 진짜. 기한테 왜 이렇게 먹을 거야 진심이 됐어. 개맛있겠다. 참기름 넣었어? 야 존나 맛있겠다. 존댔다. 우와
맛인데? 진짜. 도짱도 어떻게 먹지? 아 맞다. 아니 도짱도 2차로 먹지 안 그래 먹으면 돼. 먹어줄 수 같은데? 응. 오늘 이렇게 그 메이드 체험 많이 잘해봤고 아 진짜 너가 아니 안 끝났어. 제가 진짜 고생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. 제가 앞으로 더 남편으로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뭘 느끼는데요? 정결이 할 말이 없는 게 늘 저희가 하던 거잖아. 그니까 정말 내 팀이 이재승이 없어서 하나도 없는데 팀. 이재승도 제 팀이 제 팀이야. 맞지? 덕장도 슬쩍 가져온 것 같아. 아 물을 깨. 그냥 뽑으세요. 진짜 맛있겠다. 덕장도에다가. 그리고 순하게 치워버리고. 아 순하게 치워버려. 서둘러도 돼요? 빨리 빨리. 아 울음 끊겨. 아 울음 끊겨라. 피어 떠요.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열받아. 미연이 놀리지 말고 했어. 오 뭐야 오랜만이다. 진짜요? 맛있어? 미쳤다. 이 집이 깔끔해. 아,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. 이걸 뜨겁게 하시면 제가. 아, 오와 좋아. 얘는 이제 입이 작으니까. 아, 부러워. 아, 좀 치우고 나 술상 좀 다시 보자. 어, 야, 술상으로 가자 이제. 그거 치우고. 야, 빨리 우리 술 먹어야 돼. 아, 칼을 끊겨, 흐를 끊겨. 아, 재열이가 치우는 거 처음 봐. 그니까 태어나서 처음 봐요. 야, 그리고 소고기 좀 덮고 와. 저기서 구워, 여기 더우니까. 그거 먹었어. 아, 술. 야! 야! 얘 몇 도? 42도인데? 뭐야? 아니, 설거지 안 하려고 지금 진짜. 계산을 한 거지. 빨리 취할까? 아니면 내가 이따 치울까 했는데, 취할까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야. 아, 저요. 제니가 꼰수래요. 안 돼, 안 돼. 뭐가 빨리 취하나야? 설거지 매품부 술 배틀이야 뭐야 이씨. 좋아. 나 얼마나 있길래. 일단 여기 이만큼 있고요. 너무 심해 근데. 야 여기 쓰레기통인데? 야 제 청소를 하나도 안 하면서 해놨어. 너무 잘했어. 야야 지금 우리 누가 하자. 너 소설 쓴 거 읽는 시간 한 번만 해. 한 번만 해. 잘 본다 해. 근데 한 다섯 줄만 읽게 그러면. 그러니까. 시작만. 나 진짜 너무 궁금해. 나도. 아니 근데 애들이 나 진짜 잘 썼다 했잖아. 어 근데 여기 뭐 써있어. 어, 지능이 떨어지는 야생의 요소. 제발 편집해주세요! 요게 나오나? 제발요! 다 튀어온 게 개웃기네. 우리 가는데. 아, 아 진짜? 진짜? 응. 그럼 내가 보리길 맞은 거 알아줄게. 어디 가? 야 그러면 저 상 한번 새로 치우자. 한번 새로 먹자. 새상. 사람이 한 명 봤는데. 잔이랑 새로 싹 한번 내어봐. 진짜 잘한다. 문 잠그랬어. 폴더에 쓰는 게 아니라 응. 아예 올릴 걸? 어 됐다. 남자가 아니라. 아 진짜 섭섭하네. 아니 나 남자가 아니잖아. 그때 MG 막아라 보리. 가. 언제? 보리 가. 가. 보리 가. 보리 가. 아 그래. 같이 가. 나 미친놈. 내게도 말년에 이런 행운이 있을 줄이야. 개누이의 웃음소리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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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인 요괴. 아 너무 놀리지 말자. 식인 요괴 씨발로 봐.
왜 그래? 왜 그래? 제일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도 들켰어. 아니야 자기야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자기야. 잘 썼잖아. 왜 그래? 당당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할 말이 없어. 저 웃음소리 막 웃음소리? 스컬 스컬 스컬. 자, 오늘 집들이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. 내가 더 죽을 것 같아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너는 핑거. 나는 뼈장 무조건. 아, 저 뼈장 볶음밥이 진짜 개꼭해드려. 아, 맞아. 볶음밥 너무 맛있어. 갈비찜이 은근 맛있어. 갈비찜 아, 맛있지? 그거는 진짜 개맛있지. 갈비찜. 나 오랜만에 도짜탕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. 흰밥에 김치 고기다 올려먹고 그 클래식한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. 저는 소고기를 심지어 안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. 소고기 아주 맛있어. 잘하셨어. 내가 할게 설거지. 해, 해요. 불 꺼달라고? 장난줘. 장난줘. 애교제열 뭐야? 설거지 안 하기 위한 애교제열의 몸부림? 설거지 빨리 일어나서. 일어나서 설거지. 오빠 아니? 뭐야? 기괴하지 않아? 기괴한데? 괴노인? 왜요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